안녕하세요. 강의 시간 비교 관련해서 콘텐츠를 시작을 하는데 일단 행정학이 제일 빨리 완강이 됐습니다. 이렇게 보이시는 신용환, 김준규, 김덕관, 최영희, 황철근 선생님을 기준으로 다섯 분을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여기 안 계신 분들 중에 몇분 계시죠? 대표적으로 김규대 선생님 최근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언급이 좀 많이 되시는데 아직 완강이 안 됐어요. 지금 9월 말 다 돼가는데 완강이 안 돼서 일단은 완강이 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밑에 달아놓은 거는 그냥 재미삼아 달아놓은 거예요. 내가 아직은 일타고, 내가 아직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타고, 나도 좀 이제 해보자는 거고, 여자 선생님이 원래 방문각에 계셨었는데 이제 오래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자 선생님은 이제 최영희 선생님 혼자고, 다들 콤팩트 뭐 수험 적합성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황철곤 선생님 강의가 제일 짧습니다. 이론 강의가. 그래서 올인원 강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2022년 버전 완강된 버전을 기준으로 잡아 보겠습니다. 다음 장 볼게요. 그래서 기본 심화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, 이제 김중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입문 플러스 심화, 그 다음에 최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입문이었나 기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, 커리큘럼 영상을 봤을 때는 완성편과 내용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. 내용 차이는 없고 문제풀이 비중 차이만 있대요. 그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신용원 선생님의 올인원, 그 다음에 황철곤 선생님 올인원, 김덕관 선생님 이론에 강한 행정학, 이렇게 총 5개의 강좌로 진행을 하고, 그 수강 시간은 어떻게 정했냐면 그각 강좌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러닝 타임이 뭐몇 분, 몇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몇 분, 몇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요거를 엑셀 파일로 추출을 해가지고 텍스트로 바꿔서 엑셀로 계산을 한 수치고요. 모두 그 단위는 분으로 맞췄습니다. 그 다음 보통 뭐 OT, 그 다음에 뭐 OX 따로 이렇게 과제 시험 치는 테스트가 있잖아요. 특히나 이제 신용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중간고사, 뭐 중간에 하프 이런 거다 제외시켰습니다. 순수하게 최대한 올인원 이론에 관한 부분,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출문제집을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따졌어요.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까 제가 엑셀로 말씀드린 거 이런 식입니다. 신용환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에 1차 1강이 58분인데 요거는 OT예요. 그래서 제외시켰고, 2강부터 85분 적혀 있으니까 요거를 85분으로 뺀 겁니다. 그 다음에 요 4일차 1강은 단원별 테스트예요. 테스트라서 34분 제외했고, 요 부분,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더해서 짰고, 공단기 같은 경우는 초단위까지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요 초단위, 분단위 각각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분으로 바꾼 거고, 그렇기 때문에 메가는 실제로 강의를 눌러보면 초단위가 나오거든요. 근데 페이지에는 분만 나와요. 그런데 공단기는 초까지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오는 뭐라고 해야 되나,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크게 막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볼게요. 그래서 뭘 비교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전체 수강 시간. 아까 얘기했듯이 부속 강의는 제외하고 전체 수강 시간, 그 다음에 러닝타임 편차,
그러니까 뭐 1강은 80분인데 2강은 40분이다 이러면 편차가 생기잖아요. 그 편차들. 그리고 이론이랑 문제풀이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문제풀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론 강의의 분량은 어떻게 되는지, 이렇게 네 가지 살펴보겠습니다. 전체 수강 시간은 이런 식이에요.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니는 분이고요. 신용환 선생님이나 김덕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 하프라던가 그 주차별로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 테스트는 제외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테스트까지 포함하면 5,300분까지 가요.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,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순수하게 이론,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푸는 경우엔 기출문제집, 기출문제, 그 다음에 교재 본문 내에 OX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교재 내 OX 요렇게만 따진 겁니다. 보시는 대로 5076분, 4504분, 4031, 3805, 3351 제일 짧죠?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요 멘트를 썼는지 이제 좀 아시게 인지는 하실 것 같습니다. 다시 볼게요.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러면 내용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, 그런 경우는 제가 그 지방자치론도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두 분을 비교하면 한 33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런데 내용상의 차이는 제가 둘 다 들어봤거든요. 이제 신용환 선생님 거는 작년에, 황철곤 선생님 거는 올해 이렇게 들어봤는데 내용상 차이 별로 없어요. 다만 이제 행정학에서 했다는 걸 가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줄이는 편이시고, 황철곤 선생님은, 신용환 선생님은 그래도 그런 것까지 미터치를 조금 해주시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결론은 반복을 얼마나 하느냐, 그리고 그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반복을, 중복되는 설명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강좌를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이 전부 다섯 분의 전부 다 내용상 차이가 많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기출에 두 번 이상 나온 부분들은 다 이론 강의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, 편차인데 이거 좀 어그러져 있죠. 이거는 계속 보시라고 전체 수강 시간을 써놓은 거고요. 편차는 제일 짧은 거부터 제일 긴 거,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데, 실제로 강의 편차는 요 두 분이 제일 큽니다. 아마 그 하프 중간중간 신용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OX나 이런 강의가 끼면 더 커질 수도 있어요. 이제 김덕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지금 몇 분쯤 됐고 몇 분 정도 진행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 짧은 거 두 개, 제가 기본적으로 한강 러닝 타입이 긴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. 70분 넘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어떤 거는 30분이고 어떤 거는 70분에서 80분이면 30분짜리 두 개 이렇게 듣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,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쳐버리면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. 중간 이렇게 뚝 잘라서 듣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, 예를 들면 30분짜리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21, 22강 들었다 라고 플래너를 수정하면 되지만, 이런 경우 이렇게 걸려버리면 21강 듣고 22.5강? 약간 이런 식의 그 플래너가 좀 어그러지기 때문에, 이걸 다 듣게 되면 다른 과목 시간, 공부 시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편차가 최대한 안 생기는 쪽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,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분을 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, 이상하게 학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선생님들이
강의 시간에 대한 인식 중요, 이 러닝 타임을 일정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. 그게 좀 아쉽습니다. 이론이랑 문제풀이 비중은 이렇습니다. 지금 보시면 제가 요거는 따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잠깐만요. 보통은 강의 중에 문제풀이를 충분히 다 다룬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요렇게 보겠습니다. 신용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8.5 대 1.5예요. 그리고 뭐 이런 중간고사, 기말고사 이런 게 다 들어가면 8대 2까지 문제풀이 비중이 올라갑니다. 김준규 선생님은 김준규 선생님은 9.5 대 0.5. 그리고 김덕관 선생님도 9.5 대 0.5. 최영희 선생님이 조금 더 문제풀이 비중이 되시는 편이에요. 신용환 선생님이랑 마찬가지로 8.5 대 1.5. 황철곤 선생님 9.5 대 0.5. 지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두 분은 OX만 다룹니다. 그런데 요 분들 신용환, 최영희 선생님, 황철곤 선생님은 사지선단을 다뤄요. 요게 차이점이 있고 아마 강의 단원에 따라서는 8대 2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9대 1까지 가실 수도 있어요. 다만 사지선다를 다루기 때문에 단원별로 다루는 문제 양이 다를 수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문제 푸는 시간 빼고 그건 나 혼자 풀 수 있으니까 문제 푸는 시간 뺀 나머지 실제 이론 러닝 타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두 분이 거의 차이가 없죠.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400분에서 500분 정도 차이 나고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500에서 600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계산을 해보면 60분짜리 한 강이라고 했을 때 7에서 8강 60분짜리 한 강이라고 했을 때 8에서 9강 합치면 15강에서 17강 정도의 분량이 차이가 난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비교하면 꽤나 많은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배경 설명, 뭐 중간중간에 학습법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잘 정리해서 하면 이 정도 시간을 만드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요 두 분이 좀 특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총론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특히 그 행정학 이론 연구하는 그 역사 쪽 뭐 대공황 이런 나오는 그 부분 설명을 할 때 총론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허비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예전부터 쭉 강의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황철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 단원에서 좀 고르게 시간을 분배하려고 하다 보니 총론에서 시간을 많이 다운시키고 필요한 내용만 설명하고 대표적인 문제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. 그리고 그거는 요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. 그 해당하는 내용을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까지만 딱 잘라서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고 여기는 이 두 분은 이런저런 부차적인 설명들을 최대한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. 다만 총론 쪽에 너무 내용이 올인원 강의 시간이 좀 몰려있다.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. 자, 오늘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번에는 아마 법이 올라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영어, 한국사, 국어 순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. 국어가 완강이 굉장히 늦어요. 올인원이.
그리고 한국사도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생각해 놓으신 분들이 아직 완강이 안 돼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 이번에는 강의 시간 관련된 콘텐츠로 계속 만나뵙게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